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사유축, 사유축이 있는 사람들, 운에서 또 사유축이 들어오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축은 삼합이라 그럽니다. 세 개가 뭉쳐서 합해서 커다란 기운을 만들어내는데, 궁합을 볼 때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거, 사유축 삼합이 있는데 이 궁합이 괜찮냐 그렇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오늘 한번 그 부분을 갖고 자세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사주 원국에 혹은 대운에서 사유축이 들어오는 사람이다. 사가 있는 사람들, 유가 있는 사람들, 이 소축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사주에서 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지에서 사주에서 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유 일지든 월지든 어쨌든 사유축이 있는 사람, 특히 소축과 다규자, 이 사는 조금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만 유와 소축이 한 글자라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 글자예요. 그냥 근심, 걱정이 많아. 일반인, 타인에 비해서. 이것이 많다.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얘들이 뭉쳐 있으면 더욱더 커지겠죠. 이 부분이. 그럴 때는 공장 이렇게 합니다. 스트레스 공장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것을 사주에서는 어느 시기에 풀리는가, 또 왜 이것이 공장이고 근심이고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하나,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와 유와 소축자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 근심과 걱정이 많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근심 걱정이 많다. 보통 사람 타인에 비해서 많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겹치면 뭐냐, 공장. 이걸 이야기해 공장. 스트레스 공장, 사유축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공장, 사유 있어도 공장, 유축 있어도 공장, 이렇게 있는데 유가 있는데 축이 들어와서 딱 유축합하면 공장. 어느 부분의 공장이냐 이제 따져야겠죠. 어느 부분. 배우자 문제 갖고 일지니까 가슴 안이 속앓이 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 월지에 있을 때는 뭐냐, 사회운 자리에서. 사회운 자리에서 육친관계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참고해 볼 필요 있고, 어쨌든 사회운 자리에서 깝깝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사주에서 사유축이 있는 사람. 그런데 궁합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궁합 보기 전에 가장 많이 사유축 이렇게 예를 들면 이들이 뭉치면은 사유축이면 커다란 금의 기운을 갖고 갑니다. 금국. 커다란 금의 세력을 형성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 금인데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고 토에 해당이 되고 화에 해당이 되는데, 뭉치면은 사가 나 화 버리고 너한테 가겠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금의 세력을 도와줘요. 축은 토인데 내가 뭉치면은 나의 토를 버리고 얘한테 금으로 가서 도와주고 금의 세력을 커다랗게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뭉치면은 뭐냐, 사주에 뭉치는 경우 많이 나옵니다. 또 이게 원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금기운이 많아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금기운 자체가. 그런데 금이 많아졌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참고할 점이 있다. 이런 데서 우를 범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태어난 달이 4달입니다. 4달. 유가 있고요. 태어난 달이 6월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유축이 했어요. 사유축 합을 했습니다. 사유합을 하고 사유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기운이 나오겠죠. 많아지겠죠. 금기운 자체가. 만약에 4월에 있을 때도 이 사가 사유축 금이 되면 이게 전부 다 금으로 갔을까요? 이렇게 봐야겠죠. 이게 금입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다 금입니까? 태어난 달에 6월에 뱀띠가 이렇게 있을 때 완전하게 금의 기운으로 가요. 얘가요. 금 기운으로 가는데 태어난 게 뱀달 오행상 화의 기운 자체 여름철 입하에 입하에 유금이 들어올 때는 뭐냐 얘가 50%만 금으로 가고 50%는 오행상 화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합인데도 사유축 합인데 얘는 100% 금으로 가고 이런 경우는 50%만 간다. 왜? 왜? 태어난 달 4월에는 화의 기운 자체가 화기가 강해 입하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간다 이 말이 금국으로. 그러니까 금이 이 정도 들어와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50%는 화의 기운 자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일축 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금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가리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만큼은 가려라 이렇게 해석이 되줘야지 이걸 전체 금으로 해석하면 통변사 빠박 나버립니다. 빠박 실수 틀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는 완전한 금으로 보고 해석이 되고 이런 경우는 화도 있고 금의 기운 딱 만약에 일간에서 을목이다 그러면 을목 을목이면은 이게 을목이다 하면 금의 기운 자체가 온전하게 다 간 거고 이런 경우는 사화가 그래도 화의 기운 자체가 살아있고 금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새 오행으로 을목, 화, 금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얘는 두 개로 을목과 오행상 금의 기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옳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헷갈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이 삼합이 좋다, 삼합이 좋다 하는데 그래서 궁합이 어떤 사람이 뱀띠예요, 뱀띠. 소띠 같고 어떤 사람이 닭띠예요, 닭띠. 소띠가 와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에서 삼합이 좋다 해가지고 뱀띠니까 소띠가 들어서 사축 이렇게 돌아서 합을 하고 윤인가 닭띠인가 소가 들어와서 사유축 합이 되니까 궁합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갖고 궁합이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아니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흥얼흥얼한 소리. 이것은 궁합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해서 무조건 사유축 합이 금이 되니까 합이 되니까 무조건 좋다면 만약에 하나 해석을 해보자. 사주에서 유가 있고 사가 있습니다. 소축이 있어요. 소축자. 소축이 돼서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졌어요. 삼합이. 삼합이 이루어져 있는데 을목 자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해 소축이 들어와서 사유축 삼합에서 예하고 합을 해서 궁합이 좋다는 거 유축 삼합이 되니까 이럴 때는 얘는 작살납니다. 여자라면 작살나요. 남자면 얘도 이 소띠 만나서 작살나고 이런 경우 소띠 직원 채용하면 작살납니다. 마음고생을 해요. 합을 했을 때 이 정답은 일간에서 정답을 주는 거예요. 일간에서. 이런 경우는 지존파예요. 지존파.
건달들의 만남이다 이 말이에요. 건달들끼리 만나가지고 지들끼리 의기투합을 했는데 그 목적을 좋은 데로 쓰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쓰면 이 새놈이 뭉쳐갖고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엉뚱한 거. 합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만남은 건달들이다. 잘못된 만남은 지존파 만남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셋이 모여서 아니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합을 해서 일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그때는 아주 좋은 만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좋지 않다. 이 결정을 누가 하냐? 일간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합이라고 해서 궁합을 보고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합하면은 작살나는 궁합,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일간에서 바라봤을 때 얘네들이 좋은 합을 할 때는 그럴 때는 괜찮은 합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는데 이 결정은 일간에서 하는 것이지 일간을 빼놓고 무조건 사유 쪽 상합을 했다, 합을 했다 해가지고 궁합이 좋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왜? 제게 사주의 상담 의뢰를 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질문 받는 게 그렇습니다. 궁합이 좋대요. 궁합이 좋대. 전체를 보니까 와 이건 진짜 아닌데 왜요? 합하기 때문에 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합이 됐는데 좋은 뜻으로서의 합이 되는 것은 괜찮으나 지존파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 합을 하게 된다면 이 셋이 뭉쳐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자기 왼팔 오른팔 잘못 만나가지고 권력을 휘두르서 전쟁을 일으키면 이것은 잘못된 만남이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 부분이 사유축에서 참고해보라 이걸 얘기죠. 특히 장명에서 잘 참고할 점은 사유축 유축이 있거나 사유가 있거나 사축이 있는 경우 이때는 이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이것이 높기 때문에 장명할 때는 일간에서 잘 찾아서 이것을 해주면 괜찮습니다. 이름도 잘 지은 이름은 정말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주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주를 믿지 않고 하듯이 장명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터부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는데 깊게 들어가 봐라. 명리처럼 깊게 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이름이다. 파동에 힘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장명에서 잘 참고해봐야 합니다. 특히 사유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그 평생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돈을 벌어도 걱정이요. 부자도 걱정이고 부자이고 부유한데도 걱정이고 괜찮은데도 걱정이고 늘 걱정에 휩싸여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장명에서 오행을 3원 오행을 잡을 때 중심 오행에 잘 잡으면 괜찮습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유축이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근심과 걱정이 많구나. 뭉쳐있으면 덩어리구나. 공장이구나. 또 이렇게 있는 경우 합이 잘못된 합이 되면 정말 작살된다. 잘못된 만남이면 정말 작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합이 길합이 아니라 흉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합해서 흉해지니까. 흉합인가 길합인가는 일간을 갖고 따지는 것이지 일간 없이 무조건 합이라 해서 좋다고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빠락난다 이걸 이야기해요. 정말 잘못되면 농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약 먹어라 이거나 마찬가지죠. 왜? 잘못된 만남을 좋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어난 달에 사가 있는 경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금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유축이 있는 경우는
혹시 아이들이 내 자녀가 태어나가 살충이 있다면 최고의 좋은 보약은 화다. 화니까 뭐냐? 칭찬, 격려, 무조건 자존감을 높여줘라. 무조건 칭찬해줘라. 누가 칭찬해주냐? 밖에서 칭찬 안 해주니까 집에서라도 칭찬해줘서 길을 세워라. 그래야만이 그 자녀가 성장해서 자존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하는 소가리의 대명사, 소가리의 달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